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의의 흉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2편인 의의 흉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그 전략가인 메체디우스가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은 이 베체티우스라는 분은 참으로 이 전략의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승승장구하는 그 가장 로마의 번영시대에 그 전략가로서 참 많은 그러한 로마 군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전략가인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평화를 원해야 그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지, 약하고 힘없는 자가 아무리 평화를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남북한이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싫은 것이지만은 힘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반드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야, 지금은 전쟁이 이제 끝난 시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로운 것은 적이 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같은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분명히 주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속임수 가운데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또 천국은 있다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그렇게 잔인하게 지옥불에 쳐놓고 이렇게 심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모두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속임수에 속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회개하면은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사단과 그 마귀들은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범법자가, 판사가 궁극적으로 이미 딱 심판을 해버렸으면 그걸로 더 이상 범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이미 범법될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왕같이 왕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날이 그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 심판이 끝나면 이제 사람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마지막 종국적인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처절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이미 독일은 히틀러가 망했고 일본만큼은 아직까지 미국에 가지 저항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서 모든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점령당하고 옥쇄를 당하고 전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오지마라고 하는 그 섬, 약 2만 명 이상의 그 일본 군들이 그 벙커를 파고 이렇게 숨어서 마지막 이제 옥새를 결심하고 미군에 대항했던 그런 이오지마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다. 미 해병대, 가장 정예의 미 해병대의 군인이 일본 군보다도 더 많은 전사자, 더 많은 피해자가 된 유일한 전쟁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미 미군이 들어가서 성조기를 맨 꼭대기에 세우고, 그 유명한 그 이오지마 그 전쟁사에 있어서 그 성조기를 세운 여섯 명의 그 미 해병대원, 그 사진이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명이 그 후에 전사를 했고, 그 후에 약 참 만 명 이상의 미군들이 그 성조기를 꺾고 나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지금 시대가 이제 마지막 망할 것을 알고 지옥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사단과 그 마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그 범죄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과거에 우리가 도둑을 맞아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얼마나 그 범죄하는 그 잔인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져 있는데 그 완악해져 있는 그 배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세상의 주관자요.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야 된다는 것이 또한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을까요? 전쟁이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지만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알고 있고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예비된 그 사단과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울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단과 그 마귀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단과 그 휘하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 옛뱀의 미혹에 정말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법칙하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귀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확증이 있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생명록의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나와서 뭐 어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한 마귀의 그 괴계를 확실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괴계를 분별하여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고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늘 악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 입느냐, 여기에 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예요. 그러나 악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도 있는 것이에요. 좋은 날은 어떤 때입니까? 평화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대적은 하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 좋은 날이 바로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악한 날이 우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러한 공격을 받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 아들, 내 딸이 범죄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징벌하면 징계를 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매일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마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 거죠. 하나님, 이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참 편애를 해주셨어요. 물질도 많이 주시고 또한 자녀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욥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제외하고서는 네 마음대로 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나중을 보게 되면 욥으로 하여금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시험을 받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망해요.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마귀가 공격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리하게 한 교회로부터 분리하고 주의 종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래서 주님과 멀리 했을 때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앞을 공격하는 거냐 우리의 뒤통수를 공격하는 거냐 뒤가 약해 때로는 화를 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이 분을 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의로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분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는 이 틈만 있으면 신속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확 달아오를 때에 그냥 그때를 이용해서 전광석화처럼 마귀가 들어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50대 가장이 음료수를 사고 나서 음료수 그 싸는 그 20원짜리 그 봉투 그 비닐봉투를 달라고 했더니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냥 달라 이런 걸 신랑이가 벌어요. 그 신랑이를 벌리는 순간에 아, 이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를 이걸 참 이 분노가 확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아르바이트 생을 그냥 흉기로 그냥 찢어, 8번이나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데 그 머리를 짚 밟아서 결국은 생명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참 재판을 받을 때 참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그냥 아내가 핍박하고 구박하고 말이에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울증이 극대화한 그런 상황에 또 자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암이 걸렸어. 암이 또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사면 초과의 상황 우울증 속에서 이러한 작은 하나의 일로 인하여 짜증이 내고 분이 일어나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이 분노와 또한 화, 질투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생리학자인 존 헌터가 이러한 그 분노와 질투와 독선의 감정 이러한 감정을 품으면은 심혈관이 압박을 받고 좁아져서 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설을 지금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학회를 열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 학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맹렬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존 헌터 박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난 순간에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떨리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 즉사했어요. 심장 정지로 즉사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의 학설을 그대로 증명하면서 세상을 떠났어. 이만큼 분노, 이러한 그 화, 이러한 감정이 이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을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은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조금 분비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영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극도로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이게 분비가 될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호르몬의 이러한 붙들려서 끔찍한 그러한 일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질식과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이렇게 극한 운동을 즐겨하는 이 번지 점프를 탄다거나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스릴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엔돌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극단적인 성취감,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그 호르몬의 분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분비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더 극단적이고 더 극단적인 그런 사고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뭐 영국에서도 있었고 저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거 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게뭐 이러한 그 극단적인 스포츠도 사실 그 흥분 호르몬의 그 성취감 이러한 것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 마귀가 우리의 분을 부추겨서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인도 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도 결국은 희생양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역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서 그 생명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뭐, 물귀신 잡던 소위 말,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같이 죽자예요, 같이.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걸 못 막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도 자기 아들이 범죄했을 때그 법을 뛰어넘어서 봐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영적인 것에서 이러한 그 죄의 법이라는 사망의 법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저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그 말씀은 바로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그 무장이 바로 의의 흉배인데 그 흉배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토락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락스란 말은 내과 의사인 저로서는 아주 흔히 쓰는 말입니다. 토락스 바로 흉곽을 의미하는 거예요. 흉곽. 그래서 그 흉배라는 건 마치 흉곽처럼 흉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심장은 모든 피를 온몸에 공급시켜 주심으로 주므로 말미암아서 산소도 공급이 되고 또한 영양도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잘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라는 것은 또한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또한 밖으로 내서 그 우리가 늘 신선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한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척추라는 게 등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뼈라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등뼈가 보호받지 아니하면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흉곽이라는 것은, 의의 흉배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폐와 등뼈를 그 보호하는 보호막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맥박과 신앙의 호흡, 또한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할 수 있도록 그 등뼈를 보호하는 그러한 놀라운 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착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등뼈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가 우리에게 노리는 분명한 술수가 있어요. 그 계략이 있습니다. 그 계략은 뭐냐면은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그리고 과거에 그 범죄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사함을 받지 않았다고 그 범죄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자꾸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을 상실하게 하고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젠 버리지 아니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그래서 마치 그 소용돌이가 말이에요.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 물 속으로 그냥 쫙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음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인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이에요. 삶의 소용돌이로 다시 나오게 하는, 빠져 들어간 것을 다시 거꾸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죄 진 것은 사실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자꾸 미혹을 해서 나에게 함정을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뱀에 전가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한 것처럼 이렇게 전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착한 행실을 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요새 뭐 낙태 모슬로 젊은 여성들이 막 데모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신앙 있는 의사들은 이 낙태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또 여인들의 그 형편을 보면은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많은 그 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시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양심에 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법으로는 저촉이 안 되지만 양심의 법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시달리는 사람,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그 고아원에 그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잘 돌봄으로 낙태시킨 아이들의 그 죄를 이렇게 상쇄하려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뭐 저울을 해서 죄가 많으면은 지옥에 가고 뭐 선한 행실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범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오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내 죄는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죄함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착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세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스스럽게 의롭게,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권세에 결국은 항복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붙이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의의 흉배는 어떠한 마귀의 창과 칼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어떠한 계략과 술수와 불화살도 그 의의 흉배를 뚫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바로 의의 흉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품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이 이게 내적인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의 흉배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해서 이 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계명을 범하는 것, 생각으로도 계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외적인 그러한 의로운 생각과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착용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흉배는 늘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장터에서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기름치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즉시 그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매일 그 총기 분해하고 소재하고 또 군복 그리고 뭐 탄띠라든지 이 요새 말하면은 그 방탄 그 조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지금은 뭐 방탄 조끼가 있어서 웬만한 총탄은 그 다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늘 수선하고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늘 잘 보존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의의 흉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흉배가 우리의 마음의 앞가슴과 또 뒷가슴에 잘 붙어 있고
마귀의 어떤 공격, 창탈의 공격에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혹시 손상이 갔으면 그걸 갖다가 잘 다시 흠을 보존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늘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삶.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에 우리가 승리했던 삶이 지속적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늘 새롭게 무장하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러한 여섯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늘 잘 보존하고 이것을 잘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로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영적 분별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역사, 심장이 우리가 생명의 맥박처럼 뛰도록 우리는 늘 가슴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저도 심장이 때로는 막 부정맥이 뛰고 약할 때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자체를 하트라고 하잖아요. 심장. 그건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심.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낙심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리하여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용돌이로 다시 나오게 되는, 이것을 매일매일 적용하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 바로 영적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착한 행실로, 영적인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착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의의 흉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내면적인 그러한 믿음의 의의를 가진가 하면 우리가 외면적으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의의 흉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전투 속에서 잘 보존되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생명의 보호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늘 착용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이 이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을 마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생명을 보호하는 영생의 보장이 되는 의의 흉배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